굉장히 친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Cheers! Let me tell you a little something about me. When it's Saturday night. 안녕하세요. 저도 찍어주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네, 실례하십시오. 와. 아, 근데 제가 언니 넓은 이 텐트 되게 크네요. 이 텐트 크지? 네. 근데 제가 아직 여기서 막 국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결로들이 녹으면서 말리고 있구나. 네, 가끔 비가 와요 이렇게. 언니 임금부장가요? 임금부장? 언니 장박신 저 진짜 너무 로망이었는데. 그냥 지금 보실 걸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와 짱이다. 어머, 어머 왜 이러시는 거예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길에 친구한테 아, 나 사실 엄청 설레기도 하는데 걱정이 되게 커 이랬더니 안 그럴 것 같아. 둘이 우선 한 사람이 아 하면은 같이 아 하고 한 사람이 손을 잡고 흔들면 같이 흔들면서 이렇게 뛸 것 같다고. 친구가 그래서 도착하면 커피부터 하는 거야. 뭔 소리야, 몇 주부터 마시는지. 나 목말라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열라면 제가 공수해 왔습니다. 열라면 공수하면 뭐합니까? 순두부를 주고. 언니 그거 다 두고 온 거예요? 아이스박스 그대로를 두고 왔다니까 내가. 그럼 어떡해요 언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랑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부도? 아니 차가 안 되잖아. 아 근데 다행히 술하고 뭐 저런 거 죽, 과일 이거는 있어? 차에다가 다 뒀어. 아 진짜? 그러니까 딱 그 먹을 거. 아 순두부 언니야. 아 첫 만남에 짜증나고 진짜. 짜증나네. 내가 진짜 정말 언니 진짜 실망이야. 일단 피자는 그래 음식은 천천히 오려무나. 어차피 오늘 하루는 기니까. 충전하거나 이런 거는 다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 그거 그 야외 충전기. 고속 배터리요? 야외 충전기 아니죠? 87년도에 태어나신 거죠? 네네. 하지만 팔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이러면 애들이 뭔 개똥 같은 소리냐.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냐. 그러니까. 얘들이 친구들이 많은데 사회에서 87년생이야? 그럼 친구지 이래서 그런가? 이랬는데 학교에 후배고 막 이러니까 개족부를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어 중간에 껴가지고. 그 제가 그 애였네요. 다른 그 모식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이번도 찍어 먹을 거예요. 은근히다가 맛있겠죠. 왜 이렇게 됐다고? 네. 진짜 맨날 미드 보고 거기에 그런 그러니까 거 보고 찍는 거 빼고 나서는 진짜 여유 있어요. 아 저는 찍으면서 여유 있거든요. 찍으면서 되게 여유를 느껴요. 되게 재밌고 구도 생각하면서 이걸 이렇게 찍어볼까 저렇게 찍어볼까. 찍고 나서 혼자 있는 타임이 제일 편해. 아 진짜 언니 이거 되게 맛있는 거 아시죠? 치킨볶. 안 먹어봤어. 언니 진짜 노브랜드는 생겨야 돼 국가에서. 언니 이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피자도 와야 되는데. 어머! 너무 귀여워! 너무 맛있겠죠? 언니, 이제 진짜 우리 맥주 한잔 해볼까요? 네. 아유, 언니, 언니, 거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아, 저도요. 제 영상 보면 거품 많이 따르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거품 안 돼. 잘랐잖아. 진짜 시원해. 아, 언니 너무 좋네요. 옛날에 양고기 먹고 남은 쓰떼기 소스를. What? 뭔지 쓰떼기 소스를 이용해볼까요? 아, 언니 근데 너무 이게 또 언니 썰캠하다가 이렇게 또 같이 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난 너무 좋아. 아 진짜? 아, 그렇죠. 이러다가 우리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아니야? 뭐야? 언니 진짜 나쁘지 않아요. 응. 아, 난 시간이 안 맞아, 잘. 뭔가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공통적인 게 좀 많으면 더 재밌잖아. 색깔은 거의 비슷한. 언니 이거 얼었나 봐. 오. 근데 언니, 니진 씨는 좀 더 돌아가실 생각 없어요? 언니 나 저 깜짝 놀랐잖아.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런 거야? 몇 년 차부터? 결혼하면 살쪄요? 결혼하면 바로. 바로 쪄? 야식 먹어서 그래? 응 근데 난 결혼 때문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는 거야, 사람들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진짜 네 번씩 마셨어. 주 5일 근무면 4일 마시고, 집에서 금, 토, 일, 3일 쉬고, 밖에 나가 마시고, 3일 쉬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퇴사할 때가 한 30kg 찍고 나왔나? 그래서 나온 거. 저 죽을 것 같아서 퇴사해. 맛있지 언니 이거? 누구 브랜드 뭐라고? 치킨 봉지. 치킨 봉봉. 아니 근데 피자 아저씨 이쯤 되면 온다 간다는 뭐 어디 저쯤에서 취소하길 바라실 수 있어. 뭐 날 못 들어가게 한다 어쩐다 이 전화 정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올 타이밍인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불치당 다 했어. 이미 까만 연기가 없어졌습니다. 아까 까만 연기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분 이분 맞아. 네. 어? 사장님만 기다렸습니다. 언니 두 판이나 시켰어요? 한 판 시켰는데? 두 판 왔는데? 아니 뭐가 아, 쬐끔한 거 뭐 사시켰어요. 이게 고기밭이니까 고기밭을 먹다가. 언니 근데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놨어, 얘들이? 한 조각을 먹게? 그러니까 얘는 피자가 아니더라고, 아까 보니까 뭐. 다이트 아니에요, 얘? 뭐 이렇게. 그 설명을 해줘, 뭐가. 어제까지만 영하 16도 막 그랬으니까. 딱 도우에 연어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뭐가, 언니 그럼 먹어요? 안 먹어. 연유... 상상만 해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은 있어. 소주야. 근데 참 잘 먹어. 그래 앞에서 깨작깨작거리면 싫지. 10년이 넘었어 졸업한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뭔 일이야. 다시 가면 못할 것 같아. 아니 네. 술 마실 때 저도 약간 이제 꺾어 마시는 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워가지고 진짜 아, 난 항상 이런 거 대신에 저는 한 8부 정도 따라서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컵이 너무 뜨거울려나? 손잡이? 아니야 아니야 언니 이 정도면 하나도 안 뜨거울 것 같아 물이. Nope. 아 뜨거웠네? 찬물 약간 섞을까요? 반전 언니 반전 조금만 주실래요? 찬물 언니 여기도 소주 마시면 진짜 맛있는 건가요? 이 잔에 소주가 반 병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언니랑 나랑 마신다 이러면 한 병이 그냥 반반 들어가서 끝! 그래서 이렇게 마시더라. 그치. 아이폰 7 쓰다가 지금 10이 쓰니까 신세계 신세계. 그치, 갑자기 신세계. 뭐 카메라도 엄청 잘 나오고. 카메라 좋아. 영상 되게 잘 찍혀.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번에 멘붕 터진 거 아니야. 이게 HDL인가 뭐식인가. 그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처음 이거 썼을 때 기억나. 이거 모른단 말이야? 아 지금도 이것도 HDR로 되고 있을 텐데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데 이거 됐을까? 뜨거운 물이 됐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형제가 이렇게 나왔네. 맛있다. 이거 약간 아예 밀크 초코여가지고 느낌이 왜 또 손 담겨요? 이게 원래 여기 이제 놓으면 뜨거운 열로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거야? 신기하다. 열기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돌아. 그런 게 있구나. 좀 뒤로 밀어볼까? 언니 돈다. 그래! 간발해! 쌀쌀! 근데 언니 여기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진짜 조용하고 별 생각 없고 못 때리게. 너무 테트리스를 잘 해봤나봐.
저녁에 밥 볶아 먹으면 맛있겠어. 완전. 여기 버섯이 꿀이에요. 이렇게 소주 한 주잖아요. 언니, 우리 어묵탕도 있으니까. 언니, 밤엔 좀 달리는 거죠? 어, 그럼요. 언니, 아까 낮에 그 맥주 먹고 취해가지고 멈춘 건 아니죠? 아니죠. 나 지금 실망할 뻔했어.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실망할 뻔했어. 아, 맥주 그 정도로는 필요 없습니다. 언니, 난 실망할 뻔했잖아. 마늘 좀 넣을까요? 입으로 많이 좀 많이 썰어 가지고. 오케이. 이거 진짜 이렇게 한번 치워지나? 아, 근데 됩니다. 막 그러니까 막 빨리 막 먹고 싶으니까 또 잔은 저녁 잔에 먹어야 또 제맛이죠. 짠. 아, 오이 시려. 아우, 동생도 젓가락 주면 안 돼요? 무조건 싸먹어야지. 어우, 맛있어. 응. 어, 집된장 진짜 맛있어. 마늘도 넣어야지. 술이 떨어졌네. 아유. 소주가 좋아. 그쵸, 언니? 응. 깔끔하니까. 응. 오,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집된장 진짜 맛있어. 맛있다. 근데 저 약간 찰랑찰랑 조금씩 남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걸 방석이라고 하죠. 어허. 저 방석 좀 깔게요. 얼마든지. 자주까지 했을 거예요. 대신에 짠은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짠 없는 내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볶음하시더라도 짠은 해요. 아, 좋아요. 짠. 짠. 언니, 제발 시청자, 언니, 구독자님들도 좀 챙겨주세요. 저 방금 먹어보라고. 마셨어요? 죄송합니다. 짠. 아. 뭐야, 이거 두 마리인데 순삭이야. 캠핑하면서 어떻게, 어? 제일 중요한 밥을 놓고 와? 나 진짜 내가 처음에 그래서 전화한 게 어디냐고 전화하고 물어본 게 좀 많이 남았으면 집에 갔다 올라 그랬어. 센스 없게 너무 딱 맞춰왔네. 밥 볶고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밥 볶고 여기다가 저건 여기다가 하나 올려야겠다. 오시면 됩니다. 언니, 근데 좀 쉬고 싶으시면 말해도 돼요? 네, 저 계속 꺾어 먹으니까 괜찮아요. 언니 진짜 처음이니까 봐주지. 나중에 꺾어 먹잖아요? 어? 뭐야? 베이비야? 그러면 이제 나중엔 조금씩 채워서 원샷을 하는 걸로. 어, 언니 이거 볶음밥이 또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언니 이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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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진짜 소주는 이런 맛에 먹어요, 그쵸? 아, 어묵도 중국산 국물이 제일 맛있어. 아,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해. 아. 언니 어묵은 미리 빼놔야 안 뜨거워요? 응. 아유, 또 센스 있게 또 얼마 안 줬네 내가. 아유, 원샷하게 돼 있네. 짠. 짠. 아유, 다공 캠핑 안 되겠습니다. 제가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카메라를 잊어. 근데 저도 방금 잊었었어요. 어? 우리 마지막에 파 안 썰어 넣었다. 아하. 언니,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 넣으면 되지. 언니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언니 못 먹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 보고 감탄하고 있어요. 고독한 제주가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잘 먹어? 아니 왜 이렇게 못 먹어요? 아, 배부른데? 배려한 거는 아니고? 안 배려. 그런 거 없어. 먹는 거 없어. 몇 살 잡고라도 싸울 텐데. 아니 이 여러분 이 저보다 잘 먹어요. 아니 엄청 잘 먹어. 잘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먹어. 말고 그럼 진짜 라면은 못 먹겠어요? 라면은 그래도 하나 먹자. 아니 먹으려면 먹긴 먹지. 젓가락질은 하지. 그건 하나 먹자. 그건 먹고 싶어. 완전 탄산 중독인데. 전 그래서, 탄산은 맥주만 마셔요. 아 진짜? 아, 집에 탄산수 쌓아놓고 마셔야 돼 집에서. 이 집은 술을 안 주네요. 이 집은 다 좋은데 잠깐만요. 두 번은 못 오겠다. 내가 진짜 실망이다. 드시고 계세요. 이 집은 술을 안 줍니다. 술 지금 당장 대령하겠습니다. 진짜 실망이네 이 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당황했어 나 지금 언니. 어 언니 빨간병 좋아. 갔어요? 날라갔어. 거품만 날라가는 거예요. 어. 언니 진짜 시원해. 오만성 뭐죠? 아니 맛이 달라. 맛이 달라.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더 맛있다. 당연하죠. 약간 좀 느끼했거든 저 진로. 언니 이 두꺼비는 1924년생이에요. 형님이요. 형님. 할아버지 조상님. 아니 형님. 24년. 100살 넘. 우리가 도깨비한테 도깨비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도깨비라고 하듯이 그냥 얘도 그냥 형님. 이따 해드릴까요? 지금 먹어요. 허름을 끊기면. 아 맞아 아까 안 된다 그랬지? 허름을 끊기면 싫더라고요. 이 라면 한 개의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그 행복이 좀 넘치는 과한 느낌이야. 그냥 어머 너무 맛있어. 정말 잘 먹어. 언니 술 마세요? 네네. 아 저 제 서로 자작합시다. 짠. 일단 따라는 나야. 짠. 짠. 거예요? 아니요. 아니 불 꺼도 돼요. 언니 술 한 잔만 주면 안 돼요? 진짜 얘 예, 미쳐서 엄청 많이 먹어요. 진짜 짠 짠 짠. 언니 맛있어. 얘는 건조 10 무슨 일이야? 아니 이따가 나는 내 맛있는 맥주를 먹어야지. 설거지. 언니 너무 맛있어요. 언니 술 한 잔만 주세요. 하영이 친구들이 이래서 다들 넋놓고 보고 있구나. 옆에서 항상 보면. 짠 해주실 겁니까? 어 그럼요. 짠 짠. 언니 소주가 진짜 이럴 때 진짜 감동받는 게 진짜 약간 진짜 완전 입을 정갈하게 해주잖아요. 하, 언니 약간 리셋 되면서 다시 다 들어갈 것 같은 기분? 하, 하 여기 대식가 해 이제. 응? 대식가. 여기 고독하진 않으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먹는 것입니까? 언니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잘 꾸려서. 어메이징. 그러고 또 어묵이 들어가다니. 면이랑 생선은 다르잖아. 전 어묵도 좋아하거든요. 어묵은 뒤에 매콤 어묵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세상에. 아니 이거 무슨 소주 머신. 그냥
뭐 이렇게 지하철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싶어 그냥 막. 아름다운 식사였습니다. 기가 막힌다. 아니 과자는 안 사줘. 아니 언니는 다 좋은데 술을 안 따라주네. 와이파이. 아유. 술도 잘 먹고 밥도 잘 먹어요. 건강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나이가 몇 갠데 어린아이에. 얘기해주세요. 언니가 다 얘기하셨네요. 아니 언니 근데 진짜 부지런해. 전 진짜 캠핑 오면 쉬는 거니까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일인데 진짜 쉬는 거니까 진짜 일어나기 싫어요. 난 여기서 이렇게 노는 게 재밌어. 아 진짜? 응. 아침에? 오 신기해. 여기 장비 맛집이야. 언니 그거 한번 해봐요. 장비 리뷰. 모르겠어 내가 그거를. 리뷰할 정도로 뭐 이렇게. 아니 장비는 많은데 언니가 이걸 설명을 못하겠다는 거죠? 어. 그런 뇌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그쪽에 뇌 없어. 이것도 굳이 필요한데. 아 피자 되고 있지? 어. 피자 되고 있고. 아 커피. 수저 감사 없음. 어. 누구나 다 집에 하나씩 있다는 그 있죠? 베스킨라빈스. 씻어서도 써봤죠 다들. 아, 당연하죠. 생각도 그 진설이지. 바본 카페는 몇 시부터 오픈하나요?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새벽 5시 반이잖아요. 여러분 언니 진짜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얼어 죽어도 아 아니에요? 얼음 어딨어요 언니? 없어 진상. 찬물 좀 섞으셔야겠네요. 뜨거운 거 드신다 그랬죠. 언니가 중간에 나 이렇게 보내려고 거의 이게 탕약 수준 아니 사약 수준. 언니 그거 알아요? 옛날에 사약 먹이고 온돌방에 가둬놓은 거? 몰라. 약화 빨리 퍼지라고? 아 진짜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학적이야 약간. 아 언니 커피 냄새 너무 좋아요. 여기 장점은 새벽 5시 반부터 오픈한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보니 정말 부지런해요. 쉬지를 않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맞아요. 근데 좀 이렇게 디테일 면에서 조금 떨어져요. 괜찮아. 아, 언니 좋아요. 역시 아침에 진한 커피. 언니 이거 다 타는 거 아니야? 안 마시네. 어제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제가 저거야? 그래도? 다 좋은데 커팅이 문제야. 너무 조각내 놨지? 응. 두부가지 맛있네. 제일 쫄깃쫄깃하죠? 맞아. 향은 그대로 남더라고.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뺐어, 그냥 이번에. 언니 이거 저 먹어도 돼요? 우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뿐 거 좋아해? 뭐 한 거 좋아해? 햇빛 나오면 뿐 면이 좋더라고요.
아니 이거 숟가락 진짜 컷 너무 좋아. 그지? 네. 여성용 남성용이 있어. 그래서 난 남성용을 사서 구조가 큰 거. 나름 깔끔해요. 깔끔해? 응. 두 개 다 드세요. 영광의 상처.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나를 낙인 찍었네. 무조건 또 봐야 돼. 여러분 제가 처음 장박지에 놀러와서 그것도 또 처음 다른 유튜버와 함께 캠핑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람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기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했던 캠핑은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